이렇게 갈증 날 때, 더울 때 뭐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 물이요? 물. 물. 물 없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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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넣어, 물을. 물. 아이고, 많이 덥지요? 어? 이거 뭐야? 많이 덥지요? 어머니. 아이고, 메론 주워서 한번 잡숴보세요. 아, 여기가 어머니가 갖고 온 거야? 예, 내가 맹글었어요. 어, 원장님. 어. 야, 우리 아버님, 어? 야, 여기서 우리 어머니, 어머니만 이쁜이에요. 근데. 이쁘다고 이쁘다고 지났잖아요. 어머니, 이게 얼굴이 왜 나만 이렇게 커? 이건 뭐 들었어요? 우유하고. 어. 메론하고. 아, 살짝 진하다. 예, 예. 어. 우유? 이래 이래 속하신다고 목마르다고. 예. 여보 가만히만 욕하겠다. 저끼리면 자신다고. 진짜 이거 설탕 안 넣었어요 어머니? 설탕 안 넣지. 근데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우유하고 이것만 끓여야 하면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멜론이 다르니까. 네. 우유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어. 잘 먹습니다. 멜론 주스 잘 마셨습니다. 이제 식사를 해야겠죠? 엄마표 시골 밥상을 준비 중이에요. 상추는 쓱쓱 버무리고 돼지 등갈비도 맛있게 익었습니다. 정성을 듬뿍 담는 중인 분이 엄마인데요. 그렇게 차려진 진수성찬. 야, 진짜 감동이네요. 어머니,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야? 네. 아우, 내가 막 있다고 이거 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빴어. 오, 근데 이게 이거 고추 말린 거 튀긴 거죠? 네, 이거는 예. 와, 이거 보기 드문데 이거. 예. 이거는 우리 어머님한테 도토리묵. 이건 우리 산에서 줘 가지고 주워 가지고 얼리 놨다가 내가 오늘 신다했어. 저 고기는 뭐예요, 어머니? 고기. 예. 네. 저 등갈비. 어? 아, 등갈비. 아, 돼지갈비. 아, 예. 너무 원장님 근처에 있네. 그러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고기 하나 있는데. 자, 네. 자, 상태씨. 네, 아버님. 하나 줄게, 하나. 원장님 자, 앞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 원장님하고 내하고는 배가 좀 나와야 되겠고. 네. 그건 안 먹어도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 안 먹어도 되고. 아, 이거 비빔밥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아, 상추. 맛있겠다. 상추. 예, 예. 고추도 들어가 있고. 예. 어우, 갑자기 그냥 침이 꿀떡 넘어가네. 어묘. 어묘. 매워요. 어묘. 닭새 맛있어. 닭새 맛있어. 언니 솜씨 없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있어. 자, 양념 하나 접사요. 고마워. 왜 좀 어색해? 왜 이렇게? 방송에서만 이렇게 다정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정해요. 평상시에도? 원래 다정해. 다정하게 잘 해줘요. 아니 진짜 그렇게 오래 같이 함께 했는데 그래도 이뻐요? 진짜로? 어머님이? 예뻐. 어디가 이뻐요? 다 이쁘지?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아저씨는 예식장에 일하고 저는 이제 미용계통에 일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다듬고 예식장에 가면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만나고 보고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아, 직업끼리 만나서. 2층 미용실. 결선에 4인조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내 커플 그러지 않나? 그렇죠. 사내 연애. 그때는 사내 커플이 좀 희할 때지요. 어, 남의 눈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년도에. 어, 그렇죠. 야, 그러면 어머니 어디에 딱 반했어요? 딱 처음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살아보이게 키도 적고 이런데 그 당시는 키 적은 것도 안 보이고 되게 잘났더라고요. 아, 눈에 뭐가 씌었구나. 아버님 얼굴이 너무 빛이 났어요? 아, 지금 이제 이런 나이를 잡사서 그렇지 나이 잡수면 이제는 젊을 때 너무 이뻐요. 아, 지금도 아버님 예, 예뻐요?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얼굴에 좀 봤네. 인자는 엄마가 반할 만큼 훤칠했다는 남편. 그때 그 시절엔 모든 게 좋았답니다. 내가 많이 좋아했어. 진짜 애를 많이 먹인 게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미용실 이렇게 도시에서 미용실 하다가 이렇게 시골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좋아가지고 따라와 보자. 아버님 때문에 다 괜찮아? 좋아가 따라와 보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근데 뭐 미용실 예. 하시고 사진 하시고 그러면은 완전히 농사일은 안 해. 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한 해 살고 두 해 살다 보니 50년이 돼 이제 능수판이나 잘해요 이제. 아,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속마음을 우리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 달려도 없고 뭐 만날 뭐 다가닥다가닥 뭐 뭐. 여태까지 우리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어,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둘이 예. 서로 알콩달콩 건강하게 예. 하늘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예. 사랑해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말다 지우니 엄마가 멜론 농사도 잠시 접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한 검진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머니 협착이 있으세요. 요걸 이제 협착이라 그래요. 요새 까매진 거를. 요도 좀 티나고 요도 좀 티나고 여러 마디가 다 나빠요. 자, 어머니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성어 마디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요도 다 조금씩 나쁜데 제일 나쁜 놈이 요 두나가 제일 나쁘거든요. 더 망가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답이 없어요. 의료진이 소집됐습니다. 치료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김경환 원장님 직접 보셨을 때는 어떠셨죠? 예. 전반적으로 봐서 센트럴 쪽에도 보시면은 4번, 5번 쪽에는 협착이 있으시고요. 5번, 1007번은 가운데는 괜찮지만 양 바깥쪽으로 추간공 협착이 함께 관찰돼서 그 속을 접근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는 신경성노술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다리도 굉장히 많이 부어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딱딱해요. 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었나 보죠?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에서 비교적 심한 하지정맥류 혈관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릎 아래 혈관에 대해서만 경화요법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화제라는 혈관을 굳히는 그런 약물을 주사제로 쓰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신중한 논의 끝에 엄마의 치료가 결정됐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엄마인데요. 아줌마 잘하고 오셔. 예. 많이 안 아파 괜찮아. 시술은 별로 별거 아니야. 마취만 아파. 아줌마 잘 가세요. 야야야. 예, 예, 떨리는 마음으로 시술실로 향합니다. 꼬리뼈 부위에 신경 통로를 따라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 성형술이 시행됐습니다. 붓고 무거웠던 다리 통증을 해결하고자 문제의 혈관을 막는 치료법인 하지정맥류 시술도 함께 받게 된 엄마. 힘든 치료를 잘 견뎌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 살금 너무 빨리 걸으면 또 굽어지니까. 포근한 햇살 아래 기분 좋은 바람이 불던 날. 천천히 한 발 한 발씩 살살 뛰어요. 분이 엄마와 김경한 주치의가 다정하게 걷고 있네요. 허리 운동하고 예. 하시고 속이 좀 나은 다음에 이제 또 일을 해야죠. 속이 지금 안 나섰는데 또 무리하면 고장 난다 아닙니까? 예, 예. 3개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 고장 안 나게 무거운 거 안 대고 예. 땅바닥에 덜 앉고 예. 그래, 앉겠습니다. 약속하고 예. 고장 내지 말고 예. 알았죠? 예. 예. 치료 후 엄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밖과 하우스를 오가며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엄마였습니다. 아우려. 통증은 심해져만 갔는데요. 그랬던 엄마가 당당하게 걷습니다. 몰라보게 가벼워진 걸음걸이. 한결 꼿꼿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짱!